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유니 사막의 면적은 한반도의 20분의 1 크기로 12,00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볼리비아의 이전 수도 라파즈로부터 남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칠레와 국경을 이루는 세계 최대의 소금 호수입니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바다가 2만 년 전 녹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물은 다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아서 형성되었습니다. 소금의 총량은요, 최소 100억 톤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층이 다양합니다. 우기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소금 위로 물이 보여서 얕은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낮에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그대로 수면 위로 반사돼서 하늘과 지면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하늘에 별이 반사되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호수에 담겨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 우유니 소금사막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선인장이 많이 자라나는 잉카와시 섬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명 물고기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섬에서 자라나는 선인장들의 크기는 작게는 1m에서 큰 것들은 3m에 달하고 20cm나 되는 단단한 가시들이 돋아 있습니다. 선인장의 크기는 곧 선인장의 나이를 말해주는데요. 보통 1년에 1cm씩 자란다고 하니까 선인장의 크기가 10m라면 1000년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유니 소금 호수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볼리비아 라파스로 가셔야 하는데요. 볼리비아인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먼저 미국이나 멕시코, 중동의 두바이 또는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을 경유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 경유가 아니라 남미 대륙에서 다시 한번 추가 경유가 이루어지는 노선이 많은 편입니다. 라파스까지의 순수 비행시간만 20시간 이상이고, 대기시간까지 고려하면 30시간에서 40시간 이상까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공료는 시즌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략 2,000불에서 성수기에는 3,500불 이상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자, 라파즈에 도착을 하셨다면 다시 소금 사막이 있는 우유니 마을까지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라파즈에서 우유니 마을까지는 항공편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요금이 시즌에 따라서 150불에서 300불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 구간을 야간버스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8시간 정도 소요되고 가격은 20불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볼리비아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종도둑이나 소매치기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잠시 물건을 옆에 두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지품이나 여권 분실, 그리고 기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 볼리비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볼리비아 대사를 역임하셨던 이종철 대사님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사님, 우유니 소금 사막은 굉장히 많이 가보셨겠어요? 네, 뭐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딱 두 번 가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죠? 저도 사실 우유니 소금 사막에 다녀왔는데 라파스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야간 버스가 좀 고생스럽긴 했는데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물론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그 여행자들은 대부분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물론 그 하이 시즌에는 항공료도 비싸기도 하지만은 자리도 잘 없고 갑자기 가면은 비행기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요. 한 시간 정도면 갑니다. 시간은.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그럼 시간은 돈 주고 할 수 없으니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 우유니 소금 사막에 도착했을 때 소금 호텔에서 묵어본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는데 소금 호텔은 많이 있나요? 무슨 얘기예요? 예, 소금 호텔은 뭐 거기 호수변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유니 그 중앙 정부나 우유니 그 지방 정부에서도 더 이상 그 소금 호텔을 짓는 거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이 그 소금 호텔 자체가 그 객실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금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하이 시즌엔 특히. 그러나 소금 호텔은 뭐 소금으로 전부 만든 벽돌로 만든 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뭐 묵어보셨다니까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금 호텔은 비가 내리면 녹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바깥에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방수 처리가 돼서인지 뭐 비가 녹진 않고요. 비가 와도 내부의 욕실까지도 소금 그 벽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습기에 조금 그 변형이 있긴 하지만은 뭐 전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우유니 소금 호텔의 크기가 12,000제곱킬로미터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칠레 국경을 맞닿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가로질러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이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제 한국인 그 배낭 여행자들이 선택하는 루트가 그 먼 그 볼리비아까지 와서 우유니 소금만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인 페루의 그 마추픽추를 들려서 버스나 육로로 이제 티티카카 호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파스에 들려서 라파스 관광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야간 버스를 타고 우유니로 갑니다. 그래서 우유니를 다 본 다음에는 이제 칠레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런 코스가 되어 있고 또 한 코스는 이제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서 그 폭포 이과수 폭포를 보는 게 이제 가장 그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유니 호수 크기가 12,000제곱미터였지만 가장 그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충청북도 넓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충청북도 넓이가 소금 호수죠, 전부 다. 그래서 네, 좋은 정보와 말씀 감사합니다.